맞아 맞아 그거 맞아. 어머 이런 진지한 모습은 처음 보네요. 연예인은 연예인이시네요. 제가 인기는 조금 모르겠는데 인지도는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긴 아시더라고요. 아, 잘 봤습니다. 누구나 연산사람 번쯤은 해보지 않았어? 아내한테 딱 걸리고 싶은 거지. 알아보시고 직장선배시잖아요. 저 멀리 소화 몇년 차시죠? 이제 올해로 17년 차. 청주에 좀 내려가야 돼. 거기가 왜? 청주에 행사가 유행어 추천해 준 거 알아. 지금 개그계에서도 되게 지금 파란을 일으킨 게 뭐냐면 17년 동안 계속 꾸준히 개그를 하고 있는데 유행어가 하나도 없다라는 예, 그런 개그맨이 저밖에 없대요. 예,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올해는 하나 만들어 보려고 예, 바둑TV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행어 없는 17년 차 개그맨 최국 씨. 이분이 이렇게나 바둑과 연관이 없는 분이랍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아 예. 최국 씨. 예. 뭐 바둑 TV에 나갑니까? 아 이게 어떻게 또 계기가 좋아가지고요. 예. 예. 바둑을 제가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예. 아 이제 그러면 아 우차싸 뭐 이런 계급 프로 다 접고 바둑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 우차싸는 해야지. 아, 예. 하면서. 예. 안 그래도 다 저기 하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애 엄마가 또 그러면 되게 쓰겠느냐 애도 생각해야지 해서. 우차사도 열심히 하고 네 그래가지고 아마 7급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욱 선배님이 아마 7급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마 7급 아. 네. 옛날 수준인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주 둬야 되는데 네. 네. 아, 두 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또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 둘은 흑기사 자 이제 그 바둑 얘기는 다 할 만큼 한 것 같고요. 네네 너무 흑백 놀려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